구조를 위해 설치한 에어매트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. 투숙객 두 명이 객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에어매트가 뒤집혔습니다. 요구조사 분께서 그 밑으로 이제 뛰어내리면서 그게 좀 뒤집힌 걸로 이렇게 파악은 현재 되고 있는데. 소방당국은 사망자 가운데 남성은 4명, 여성은 3명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사망자 중 외국인은 없으며 부상자 10명은 생명의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. 예, 바로 공기안전매트입니다. 이 공기안전매트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최후의 탈출수단으로 사용하는데요. 공기를 주입해 그다음에 충격을 완화시켜주면서 탈출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공기안전매트가 뛰어내려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뭐 부상이 유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탈출 자세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 탈출 자세를 한번 배워볼 텐데요. 일단 탈출하기 전에는 양손을 어깨에 올리고 교차해서 이렇게 잡아줍니다. 그 다음에는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입은 담은 상태로 탈출하고자 하는 쪽의 방향의 발을 뒤로 빼줍니다. 그 다음에 발을 허리 높이까지 힘차게 차주시면 되는데요. 일단 차보시게 되면 무게중심이 뒤로 이동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힘차게 차면서 공기안전매트 위로 떨어져 주시면 되겠습니다.